오차 어디 보자. 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. 비늘을 싹싹 건드셔. 비늘 일단. 네. 오므라 오므라 얘 살았어. 오 놀래. 어이 냉장고 있던 애 아니에요? 네. 에이 딱 이렇게 뉘어야지. 뉘어서. 네. 내가 붕어를 따서 지져주고 싶은데. 네. 장사하라고 20년을 했더니. 네. 한 2, 30년 했어. 그러다 보니까 이 붕어 만지는 게 징그러워서 내가 손을 안 대려고 그래. 그래서 손대서 해달라고 하는 거. 아니 붕어를 징그러워 하신대요. 근데도 하신 거예요? 근데 하신 거예요 붕어찜집을. 아이고. 이제 이렇게 손질하고 바로 정리하고 여기 또 이제 생활화가 되어 계시네요. 아이고 어려워. 아이고. 아이고 어려워. 아이고 어려워. 와. 와. 야, 여보. 이게 어머니 허리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. 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제대로다, 제대로야. 맛있겠어요. 너무 안 드셔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어, 뜨거워요, 아버님. 너무 뜨거워요. 안 뜨거운데요, 그냥. 우와. 우와. 와, 이거 한 마리씩 놓고 먹는 거예요? 네. 엄청 쫀득쫀득하네요. 이런 맛이구만. 맛있는데? 간 맞아? 좀 신났는데? 여보, 내가 반전 하나 알려줄까? 뭔데? 어머니는 민물고기를 안 드신대. 왜요 어머니? 민물 냄새 싫어서 안 먹어. 근데 어머니 이 맛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맛을 내고 간을 봐요? 아까 국자 봤잖아요. 네. 그 국자가 내 맛보는 거야. 딱 그거 저울이요. 그걸로 딱 해서 딱 집어넣는 거야. 세계 최초일 거예요. 붕어를 싫어하는데 붕어찜을 하고 맛을 안 보고도 가게가 잘 됐어요. 어머님 건강해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둘이 마치 맘대로 도전할 수 있는 거. 이게 앞에서 걸어가잖아. 그럼 나는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서 있는 게 그럼 이 양반이 나랑 기다려. 딴 사람 다 갔는데 나 기다리라고 못 가잖아. 그러면 운동도 제대로 못해. 이 양반도 나가 똑같이 섰다가 또 가면 따라가고. 발 맞춰서 같이 가고 싶으신 거구나. 내년이나 농사 안 질라고. 아버님 들으셨죠? 희망사항이지. 아 진짜 내년 안 해 나는. 한 다리가 싱싱해졌는데 놀아? 여보 사랑해. 에이.